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한창입니다. 올해 훈련에서는 처음으로 한미 연합 참모단을 편성해 지휘 통제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박인배 기자가 상륙작전의 핵심인 결정적 행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드론이 상륙 지점을 정찰하고 미 해병대 F-35B 전투기와 바이퍼 공격 헬기가 출격합니다. 이어서 우리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물살을 가르며 육지를 향해 내달립니다. 장갑차가 상륙하고 해병 대원들이 적진으로 용맹하게 돌격합니다. 하늘 위 C-130 수송기에서는 대원들이 낙하산을 이용해 상륙합니다. 상륙 작전의 핵심 단계인 결정적 행동입니다. 한미는 해상과 공중에서 연합 작전 능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미 해군 해병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연합 상륙 훈련, 쌍용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쌍용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과 항공기 40여 대, 함정 40여 척을 투입하는데 지난해 9월 창설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처음 참가했습니다. 미 해병대 차세대 상륙작전 장비인 차륜형 상륙전투차량도 처음 우리 해병대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해병대의 견고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해병대는 적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두 개의 미 해병 기동 부대와 함께하는 올해 훈련에는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도 2년 연속 참가했습니다. 한미는 실전적인 지휘 통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연합 참모단을 편성했습니다. Rehearsing these kinds of combined joint forcible entry operations with an amphibious landing then following operations ashore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how complex they are. 한미는 이번 쌍용 훈련을 통해 연합 상륙 작전에 대한 발전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